할까라는 생각으로 경기를 준비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중국 선수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확실히 지난 1, 2일차 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확연히 달라요. 아, 첫 번째 패배를 맛본 거잖아요. 네. 그 패배는 굉장히 쓸 겁니다. 많이요. 저희는 그것도. 그 패배를 이틀간 맛봤어요. 그리고 배운 게 많았죠. 아, 그렇죠. 배움의 미학이라고 하죠. 네. 네, 그래서 한국 선수들이 오늘 더 좋은 경기를 좀 보여주면서 첫 번째 매치를 잡아냈는데 일단은 뭐 중국 입장에서 막 크게 흔들릴 것 같진 않아요. 워낙에 경험이 많은 선수들이고 또 그동안에 승리를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토대로 이제 어떤 다양한 그런 전략 전술을 보여주느냐, 이것에 따라서 결과가 좀 바뀔 것 같긴 하지만 저는 준비성에서만큼은 한국이 더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아, 준비만큼은. 네. 아, 실제로 쉬는 시간이나 경기 전후, 그러니까 계속 코칭 스태프가 선수들이 모여서 이런 회의를 하는, 맞아요, 이런 모습들을 계속 저희가 현장에서 봤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놀랐어요. 네, 그 모든 게 다 끝나도, 네, 경기석 안에서 다 같이 모여서, 그렇죠, 뭐 그 경기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어떤 부분이 좋았고 어떤 부분이 좀 안 좋았다, 그래서 피드백 해야 될 부분은 이런 부분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시청자분들이 약간 재밌게 농담 삼아 이제 뭐 저녁 뭐 먹을까? 이런, 네,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네, 네, 이제 오늘 치렀었던 경기 그리고 내일 치러야 되는 경기에 대한 피드백을 계속하면서 더 나은 모습으로 많은 또 한국 팬분들에게 좋은 결과를 안겨주기 위한 준비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일단 준비한 거 인정. 굉장히 잘 만들어냈습니다. 맞습니다. 20명의 이 톡톡 튀는 개성 있는 선수들을 하나로 만들어서 이런 플레이를 만들어냈다? 와, 이건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다른 스포츠들은 또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이 e스포츠 안에서만큼은 한국과 중국 굉장한 이제 숙명의 관계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 이게 또 중요한 게 이제 다음 주에 PCS5 아시아에서 그동안에 중국에게 계속 우승 트로피를 넘겨줬었거든요. 네. 이제는 가져올 때가 됐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벌써 한 세네 번 했어요. 얼마나 고생이 심했습니까, 대한민국, 네, 선수들. 그런데 시작 전에 여기서 일단 승리를 해난다면, 그렇죠, 그리고 사실 예선전이 치러지고 난 이후에 대부분의 예상은 아, 중국이 우승하겠네. 왜냐면 그동안에 그 파괴력 넘쳤던 예선전이 있었으니까, 보여준 게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일단 한국이 끌어냈기 때문에 흐름은 바꿨고 많은 분들의 인식을 또 한 번 바꿔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ECEA2021도 대한민국이 좀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만약에 우승까지 일궈낸다면, 네, 그러면 이어지는 다음 주에 이어지는 PCS5까지도 영향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게 뭐냐면요, 지금 중국 선수들은 대부분 PCS5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이번 대회에 또 참가를 했거든요. 그렇죠. 영향이 없을 수가 없어요. 아유, 그렇죠. 뭐 분위기가 좀 달라질 수 있겠죠. 네네. 뭐 소대전 투구 이제 20명의 인원, 그리고 한국 선수단인 각 팀에 뭐 한 명, 두 명, 세 명,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지만 중국은 한 팀이 그대로 지금 스쿼드 멤버가 온전히 참여한 상태라, 맞아요, 팀적으로 흔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런 게 좀 어떻게 작용될지는 봐야겠지만 아직 남아있는 매치가 4개입니다. 중국이 막강하긴 해요. 만약에 여기서 1대1 스코어로 맞춰버리면 또 한 번 한국에게는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2대0을 만드는 게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라마까지도 잡게 된다면 확실하게 그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대한민국이라서, 네, 이 미라마에서 전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에란게 사실 데이 원 때 에란겔 그 고지전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근데 이번 결승전만큼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대한민국이 1대0을 만들었고 이어지는 두 번째 세트 미라마에서는 어떤 모습 보여줄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트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결승전 두 번째 세트 미라마로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 선수들의 기세가 한껏 올랐어요. 그리고 저는 현장에서 파이팅하는 모습을 보니까, 네, 이게 가슴이 진짜 웅장해지네요. 아, 저 설레요 지금. 네, 이게 뭐 이겨서 져서 이런 문제가 아니라, 네, 진짜 선수단이 하나가 돼서 이 경기를 이기기 위한 이런 파이팅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희도 좀 더 힘내서, 네, 중계하고 한국의 우승으로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트 대한민국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중국이 먼저 낙하 시작했고 그 이후에 대한민국도 낙하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낙하는 모습을 보니까 갑부이 선수가 약간 이제 그 특유의 혼자 개성 있는 플레이를 하기 위한 밑작업을 하는 것이 아닌가, 네,
네, 살짝 몸이 위쪽으로 쏠렸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대부분 초반에 끊기고 시작하는 장면들이 많았었고, 네. 아, 갑부이가 생존하느냐 이런 것도 중요한데. 야, 히카리. 확실히 그 1세트에서 길잡이 역할을, 초반 길잡이 역할을 너무 잘해주다 보니까. 그렇죠. 이번에도 약간 히카리가 그 정보 취합을 좀 담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히카리가. 저 갑부이를 릴고스트가 태우지 않고 갔어요. 이거 화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 어제 나왔던 그 서클과 좀 비슷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파워그리드 능선은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파워그리드 능선. 네. 아예 일단은 히카리의 존재와 이노닉스의 존재가 활로를 열어줄 수 있는 그 열려있는 동선까지는 무난하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예. 자, 일단 중국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차피 초중반은 서로 정보 취합의 시간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중국이 변수를 두지 않는다면 또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줄 것 같긴 하거든요. 일단 1차적으로 히카리 선수가 라벤디타 능선의 동쪽 그 능선을 탈 수 있는 그쪽 활로를 열어둬야 돼요. 그렇죠. 만약에 거기까지 잠겨버리면 올라설 곳이 없습니다. 히카리 선수 그 부근에 있는, 네. 라벤디타 동쪽 능선. 지금 보시면 어제 그 한일전이었죠. 이 분지 지형의 왕관집을 기준으로 형성되어 있는 능선, 네. 페카도의 동쪽에 위치한, 그렇죠. 그쪽에 북쪽 라인의 능선을 아마 중국이 잠그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라벤디타의 서쪽 능선을 같이 잠그면서 크게 회전하는 각은 좀 열어줄 수밖에 없지만 중앙 중심의 고지대를 계속 점령하면서 경기를 풀어나갈 겁니다. 이 지형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 지형을 잠글 건데, 네. 이게 사실 어제도 신정민 해설이 계속 짚어주셨던 부분이 바로 이 지점, 전략적 요충지가 바로 이 지점이다. 여기를 사수하는 게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렇죠. 중국 입장에서는 더 라인을 위로 올리지 않을 겁니다. 그건 욕심을 부리는 플레이고, 네. 좀 더 20명의 선수가 합을 맞출 수 있는 그 동선을 선택할 그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국 팀도 내려오는 걸 선택할 것 같긴 해요. 파워그리드 능선 쪽에 한 스쿼드 정도만 배치를 시켜두고 히카리를 중심으로 위치를 하나하나 따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초반에 이제 파밍들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갑부이만큼은, 네. 활발하게 좀 바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카리가 진짜 든든합니다. 히카리가 제가 딱 말씀드렸던 라벤디타의 동쪽 능선을 탈 수 있는 여기 그 라인을 지금 따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밑작업을 해두지 않으면 회전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 누가 몇 명이 배치되어 있는지 파악이 안 되면 과감하게 20명의 인원을 이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근데 이거 소대션도 진짜 재밌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거 뭔가 되게 굉장히 전략적이에요. 저희도 그 참모처럼, 전략 참모처럼, 네네. 네, 이게 뭔가 실시간으로, 네, 이렇게 뭔가 보면서 같이 느낄 수 있는 이런 대전이 진짜 재밌습니다. 이게 그 전쟁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이 소대전투가 굉장히 좀 잘 맞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앞서서 말씀해주신 그 히카리의 위치가 굉장히 좋은 위치를 띄고 있다. 그리고 앞서서 그 히카리 선수의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중국 선수들의 그런 위치라든지 정보 취합을 계속 이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측면을 담당하는 피오를 중심으로 짜여져 있는 그 스쿼드 멤버, 네. 첫 번째 매치에서 나왔었던 멤버들은 파워그리드 능선에서 상대의 위치를 확인하고 계속 측면을 열어주는 역할. 네. 아, 이 각각의 역할 수행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고. 자, 서서 이제 근접하고 있죠. 이제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이노닉스? 그렇죠. 잘 돼야죠. 좋죠. 딱 말씀드렸던 그 능선을 기준으로 중국은 라인을 형성할 거고 그쪽을 이제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서클 그리고 차량을 지킬 수 있는 그 동선까지. 네. 한국도 라인을 그어뒀죠. 그게 이제 이노닉스가 점을 치고 놓은 이 위치고요. 예. 그리고 동쪽에 라멘디타 능선은 히카리, 파워그리드 능선은 피오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자리를 잘 지키는, 네. 게 중요했어요. 그렇죠. 어떻게 뭐 그 최전방에 있는 선수들의 초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거는 뭐 두 말하면 잔소리고. 맞습니다. 생존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 시야를 따면서 끝까지 생존해서 우리가 이동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각에 배치되어 있는 선수들의 생존 여부가 가장 중요해요. 그렇죠. 자, 발견했죠. 이런 식으로 시야 따주면서 비어있는 곳 그리고 인원들이 몇 명이 배치되어 있는지 이 정보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전략적 요충지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그 분지지형의 능선과 라벤디타 능선을 동시에 지금 쥐고 있잖아요. 와, 근데 지금 제 미니맵을 잠깐 봤는데 거의 일촉즉발 그 상황? 이 중국의 인원들, 로스네온에스에서 위치하고 있던 인원들도 다 지금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 한국이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더 빠르게 치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보급 땡큐, 그로자. 아, 댕체에게! 마침 지나가다가 샤오도 조심해야 돼. 이 선수 진짜 한 방에 있는 선수고 네. 보이면 중국 쪽에서도 1.4를 내서 기절시키고 계속 시간, 그러니까 소모전에서도 앞서 나갈 수 있는 자기장의 위치로 봐서는 일단은 중국이 좀 더 유리한 시작을 하긴 했거든요. 올라오는 자기장이 나온다면 한국에게는 웃어줄 수 있겠지만 내려가는 자기장이나 라벤디타 능선 쪽으로 잡히는 자기장이 나오면 네. 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자, 서서히 집결하고 있거든요. 네. 딱 서클 정중앙에 두 국가가 전부 모이고 있습니다. 한국 쪽에서도 상대의 인원들이 그 능선을 사이에 두고 많이 퍼져 있으니까 중앙 쪽에 집결을 해서 힘을 좀 많이 주네요. 네. 이 집터 쪽에 힘을 많이 줬습니다. 어느 쪽으로 뻗어나가더라도 차량을 도킹해서 후방에 주차를 해두고 차량 바퀴를 지킨 이후에 이동할 수 있는 동선을 확보하기 위한 베이스 캠프로 삼았어요. 맞습니다. 자, 많은 선수들이 그 배치되어 있는 곳이 바로 그 라베디타 서쪽에 네. 배치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중국은 창고를 기준으로 와, 일단은 뭐 아직까지 기절된 인원이 없고 확실히 없다라는 것 자체가 네. 한중전의 무게가 굉장히 좀 무겁구나라는 걸 느껴지죠. 저는 여기서 두 번째 서클 이렇게 지금 모여 있는 상황에서 서클이 한 번은 또 동등하게 주어질 것 같긴 하거든요. 정중앙으로 주어지는 자기장이 나온다면 저희가 바라는 가장 재밌는 매치가 나오겠죠. 맞습니다. 네. 근데 그것이 아니고 한쪽으로 치우쳐진 서클이 나온다면 거기서 승부의추가 좀 기울 수도 있습니다. 한 번쯤은 한국 쪽으로 와줄 때도 되지 않았나. 근데 이거는 다행인 게 PO가 파워그리드 능선에 남아서 일단은 아래쪽에 내려갈 수 있는 동선은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능선 쪽으로 올리면서 다시 한번 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부담스럽거든요. 이거 일단은 PO가 보험을 들어둔 게 좋긴 했어요. 그리고 다행인 건 능선으로 올리지 않아도 능선 위에서 바라보고 있는 페카도 메인 도로 쪽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쪽으로 우회해서 페카도 창고 쪽으로 진입하는 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면 오히려 네. 오히려 좋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아,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 분지지형의 능선 아. 저쪽으로 잡히는 구도가 나오면 페카도에 있는 인원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장이 제발 나오지 않도록 바래야겠죠. 맞습니다. 예, 그게 진짜 중요해요. 선택을 바꿨어요. 어? 한국 입장에서 페카도 들어가면 이거 오히려? 접을 수가 없다. 아, 전략적 요충지는 네. 우리가 먼저 빼앗겠다! 능선 전투를 통해서 이겨내야만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그 확신을 지금 하고 올라서고 있습니다! 이 갑부이가 있는데요! 자, 갑부이는 혼자서 뭔가 만들어내려고 하다가 지금 기절당하는 상황들이 많긴 하거든요! 자, 측면에 측면에! 아, 근데 두 명이 배치되어 있어요! 두 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아, 갑부이를 누워면 안 돼! 좋아요, 좋아요! 자, 측면에 이제 민즈까지 계속 쏴주고 있거든요! 자, 그래도 기절이 안 난다는 것! 워! 워! 자,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씩 하나씩 끌어주면서 네. 숫자에서 앞서기 시작했어요. 자, 그렇죠. 와, 저는 이 능선을 올리는 판단하는 거 쉽지가 않다 생각했는데 이거 정면 돌파를 해버립니다, 대한민국. 이게 1세트 첫 번째 배치를 이겼기 때문에 가능한 플레이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자, 이 능선 붙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남은 선수들도 자, 이쪽을 가져가는 팀이 좀 더 무게가 실려요. 네. 자, 스지우가 일단 술탄 들고 다 반대편에 있는 걸 확인했거든요. 살짝 꺼져있는 이제 분지지형으로 한국 선수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노닉스! 이노닉스! 동시다발적으로 양쪽에서 타격할 수 있는 구도가 만들어지거든요. 저 이게 측면까지 함께 같이 각 벌려주면서 네. 민지까지 높여줬습니다. 아, 그리고 분지 동쪽에 있는 창고 쪽에 들어가서 같이 이 능선을 바라볼 수 있는 각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네. 다각도에서 좋은 샷이 들어오고 있어요. 야, 이거 또 SR로 아, 밍밍해. 그래도 댕체 에더! 에더! 네! 자, 스즈유까지 잘 잘라내줬습니다. 전체 인원이 다 올라왔는데 자, 이거 인디고 선수 옆에 네, 살짝 위험한 거 아닌가요? 릴고스트가 네. 초반부터 크게 이동하지 않으면서 매복하고 있었던 것으로 봤을 때 인디고가 누웠어요. 되게 중요할 수 있는 이게 뒤가 뚫렸기 때문에 양각 구도가 됐어요! 자, 그래서 릴고스트! 에더! 좋습니다. 팀 내 에이스! 근데 대한민국 에이스!
자 그리고 피오까지 지금 멀리서 함께 쏴주고 있죠. 아 근데 기절된 인원이 많기 때문에 네. 더 이상의 기절이 나오면 이거 좀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동소 교환까지는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아 좀 아니면 피오가 근데 레이니 외곽 쪽에서 좀 풀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자 살짝 언더스로 근데 레이니 체력 얼마 없어요. 그래도 맥조라. 자 맥조라. 맥조라가 또 시켜줬고 해줄 수 있나요? 아직까지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상대방이 살리는 움직임을 좀 보인다면 네. 우리도 그거에 맞춰서 한 번 더 정비하는 타이밍을 가는 것도 중요하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자 피오도 올립니다. 아 능선은 다 올라오고 있어요. 자 피오도 왔어요. 다데일에서 강한 투와트 여기 수류탄? 수류탄! 와! 투와트! 그리고 뒤쪽에 들어오고 있는 뭐 EJ나 아쿠아파이브 피오 네. 흔들어 줘야 됩니다. 시간을 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투아트 한 방 더 날려. 자, 한 방 더 날려. 와! 투아트! 투게 실점! 투아트! 와! 이걸 또 이렇게 만들어 냅니다. 자, 숫자는 어느 정도 맞춰 줬고 상대가 오히려 안쪽에서 쏠리면서 네. 에어 싸는 구도긴 하거든요. 여기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람브와 아쿠아 파이브예요. 네. 그리고 투아트가 지금 엄청나게 잘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람브! 와, 람브! 자 정면에서 투아트가 버텨주고 측면에서 람브! EJ와 환희다가 다 붙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네. 숫자에서 비슷하게 지금 형성이 된 것 같은데요. 자 소생하고 있는 걸 지금 계속 확인해주고 좋아요, 있습니다. 좋아요 대한민국 수류탄이 좀 많습니다. 자 숫자 지금 맞춰졌죠. 야 람브! 아 수류탄 파티! 아 너무 좋은데요. 됐어요. 거의 다 됐어요. 네. 자 샤오메이만 거의 다 만들어냈고 샤오메이가 잘리면 사실상 끝입니다. 아, 람브! 람브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EJ까지 힘을 못합니다. 진짜 EJ가 지금까지 계속 생존을 하면서 네. 전체적인 구도를 봐줬던 이제는 해결사거든요. 바로 건너편에 있어요. 바로 네. 그 건너편. 아, 좋아요. 진짜 엄청납니다. 자 인원수 역전 7대 3. 네. 7대 3. 이거는 정비하고 승부를 봐도 될 만큼 여유가 생겨서 그런데 자 대한민국! 대한민국! 2대0을 만듭니다. 미라바까지 점령. 와 코리아. 네. 람보 그리고 이세이 와 그리고 시간을 벌어준 투아트 소름이 돋네요. 그리고 측면에서 흔들어줘도 피오 저는 모든 선수가 개개인 해줄 수 있는 최대 영향을 다 뽑아낸 것 같습니다. 저는 초반 그 전투가 딱 그 시작되는 그 시점 네. 그 시점에서 초중반까지는 그래도 중국이 아 이거 이득표현을 많이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뒤이어서 측면에 있었던 람보와 아쿠아파이브 그리고 피오와 원거리에서 쏴주는 그런 포탑 역할 네. 그리고 정면에 투아트의 수류탄 대박. 와 진짜 와, 너무 좋았습니다. 각각 세이브 능력이라든가 네. 그리고 다데일 구도에서 왜 강한지 그동안에 다수의 대회에서 이 플레이들이 왜 나왔는지 소대전투지만 제대로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 능선을 들어가는 판단은 진짜 리스크가 상당히 컸거든요. 전 그 판단이 네. 정말 가시라고 생각해요. 이게 당연히 좀 더 안전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후반부의 자기장을 바라보면서 네. 페카도에 투자를 해서 그쪽으로 자기장이 튀는 걸 바란다. 이게 안전한 선택이죠. 하지만 그 판단을 했을 때 페카도를 벗어나는 순간 끝이에요.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승부를 그냥 능선 쪽으로 올리면서 보는 판단 자체가 네. 예술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클이 변화하는 데 있어서 중국이 이건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이건 우리가 패카드로 오히려 들어가게 되면 이게 고립이 될 수 있다. 그런 판단하에 오히려 정면 돌파를 했었던 그 판단 자체가 대한민국의 승리까지 이끌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이어지는 전투에서도 굉장히 효율적인 전투를 해주면서 대한민국이 현재 2대0까지 만들어놨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 매치가 너무 중요하다. 그러게요. 두 번째 매치까지 따낸 순간에 다시 한번 에란길로 돌아오는데 네. 저는 미라마보다 에란길이 한국이 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대0 승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예선에서의 결과만 놓고 보면 네. 사실 결승전에서 대한민국이 3대0으로 중국을 꺾는다? 오. 이건 예상을 많이 못 하셨을 것 같거든요. 아마 좀 더 이제 우승을 했으면 좋겠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 정도였지. 그렇죠, 그렇죠. 경기를 보고 나서 이거는 뭐 한국이 당연히 우승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예선전을 보신 분들은 그 판단 못합니다. 맞습니다. 저희도 실제로 그래도 중국 쪽이 좀 더 힘이 실리는 게 아니냐. 네.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이제 중계석에 앉았는데 첫 번째 매치를 딱 보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었어요.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데이 1, 2 격차 났던 거 사실이에요. 그렇죠. 교전력 격차 났던 거 사실이에요. 전술적인 움직임 격차 났던 거 사실이에요. 하지만 결승에서만큼은 다릅니다. 중국이 첫 패배를 결승전에서 했기 때문에 그게 큰 것 같아요. 흔들흔들하죠. 네. 그러니까 선수 입장에서 다수의
그러니까 한 스쿼드에 4명의 선수가 아니라 20명의 선수의 멘탈이 흔들린다고 생각하면 이거 잡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갑부이 선수가 욕심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요. 그 플레이가 나오면 보통 많이 흔들립니다. 이게 미라마 네. 어떻게 보면 갑부이의 그 포진 자체가 굉장히 좀 깊숙했거든요. 아우. 그러니까 선 자체를 좀 넘었다. 그거는 스쿼드에서는 굉장히 유효한 플레이입니다. 네. 그 능선을 사이에 두고 앞에 매복되어 있는 인원이 들어오는 적의 뒤를 노리면서 끊어주면서 동시에 능선에 있는 3명의 선수가 확힐을 찍어버리는 네. 그래서 아예 밀어버리는 근데 지금 이건 갑부이가 혼자 1대 20을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한 명을 기절시켜도 다른 쪽에서 여러 명이 쏩니다. 그런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한민국이 좋은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세트인 미라마까지 대한민국이 잡아내게 되면서 스코어는 2대 0 한쪽으로 치우쳐진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세트는 어떤 식으로 이어지게 될지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돌아와서 두 국가의 3세트 이어드리죠.